바이야경, 바이야야. 그대는 이렇게 배워야 된다. 볼 때는 보여질 뿐이며,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다. 여러분 마음에서요. 뭔가를 볼 때는요. 뭔가가 보여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감정, 오감 중에 오감작용이 일어난 것뿐이라는 거예요. 거기 집착하지 말고 동일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알아차림은요. 알아차리면 이식의 작용이에요, 사실은. 이식을 가지고 내가 소리를 듣고 있네 하고 알아차려 보라는 거예요, 식으로. 색수상행식 중에서 식으로 한번 알아차려 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재밌습니다. 볼 때는 보여질 뿐이며, 볼때 내가 본다는 거를 알아차려 봐요. 들을 때는 들을 뿐이라는 걸 알아차려 봐요. 끌려가지 말고. 감각할 때는 감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뭔가 이 오감적인 감각이 느껴질 때는 감각이 느껴지고 있을 뿐이라는 걸 알아차려요.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다. 내가 뭔가를 인식할 때는 인식할 뿐이라는 걸 알아차려요. 그런데 재밌는 게 인식까지 알아차리는 그 인식은 뭘까요, 그럼? 그렇죠? 인식할 때 인식할 뿐이라고 알아차려요. 아무튼 식이 또 알아차려요. 식이 알아차리는데 자 보세요. 이제 인식까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식이 알아차려요. 지금 색수상행식에서. 그렇죠? 내 마음에서 일어난 걸내 마음을 가지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처음에. 인식마저도 내가 뭘 인식하고 있구나 하고 또 인식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기까지만 가지고는 답이 없는데 이렇게 알아차릴 뿐인 수행을 하시면 어떨까요? 알아차리다 보면요. 알아차리는 대상과 내가 자꾸 분리됩니다. 그럼 오감작용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다 보면요. 오감작용하고 분리가 돼요. 알아차리는 내가 자꾸 등장. 순수한 알아차림에 대한 자각이 높아져요. 처음에 바로 순수한 자각, 알아차림이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볼때 보여질 뿐, 내가 지금 보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차릴 뿐이죠. 그러면 이 식이 출동해서 알아차리지만, 식이 출동해서 알아차리지만, 내가 지금 오감을 알아차리고 있구나, 오감작용이 일어나고 있구나, 내 마음에서 알아차릴 뿐으로 있으면요. 그거를 알아차리고 있으면요. 인식이 할 말이 없어집니다. 동일시가 깨져버리잖아요. 그럼 뭐만 남을까요? 자, 보세요. 오감작용이 있어요. 아, 내가 오감작용을 느끼는구나 하고 알아차릴 때는 색수상행식에서 식이 동원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알아차림으로써 동일시가 깨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만 남을까요, 이쪽에? 오온의 근원만 남아요. 이게 열반 상태입니다. 이게 알아차리고 나서 놔버리면 열반만 남아요. 알아차릴 때는 이 식이 출동해서 도와주지만 이 식이 못 도와주는 선이 있어요. 왜? 인식도 인식일 뿐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나면 이놈도 떨어져 나가요. 인식하는 것마저 알아차리는 그놈이 누구겠냐고요. 인식하는 것마저 알아차려버리면요. 떨어져 나가요. 정밀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쉬운 구절 같은데요. 볼 때는 보여질 뿐이며, 들을 때는 들려질 뿐이며, 감각할 때는 감각될 뿐이며, 인식할 때는 인식될 뿐이다. 내가 이런저런 내 마음에 판단을 할 때는 그런 판단이 일어나고 있는 것뿐, 그 판단에도 집착하지 마라 이겁니다. 놔버려라. 그러면 그 모든 걸 알아차리고 있는 자리만 남아요.